자, 지금 앉아있는 선수는 페넥 선수 그리고 엠비 레인저입니다. 야, 무서운 네. 경기인데요. 엠비 레인저. 네. 엠비 레인저 선수도 어떻게 보면은 이 점점 셋업이 좀 기가 막힌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 선수가 약간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죠?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하면 그걸 해야 돼, 약간. 아. 심한에 치려면 쳐야 되고. 고집이 있다. 네. 이게 사실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로서 좋은 네. 자세는 아니지만. 자. 보는 이들에겐 네.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렇죠. 예. 저는 약간 이 매치업이 장군 대 알렉스거든요. 네, 반발이라고 봐요. 아, 그리고 네. 저는 처음에 네. 그 엠비레인저 선수의 단점이라고 네. 이야기를 하시길래 네. 캐릭터가 단점이라고 네.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아, 절대 아닙니다. 지금 알렉스 강합니다. 자, 레오 나왔네요. 네. 알렉스가 아니라 레오가 나왔습니다. 네. 레오 그리고 V스킬은 오버하울로 올 수밖에 없는 게 워낙 좋아요. 지금 V스킬 1이 네. 이제 맞아도 안 없어지거든요. 첫 타는 무조건 하드 히트를 한다는 소리인데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알렉스가 V스킬을 차징을 하면은 뭐 약팔 안 비벼요. 앉아 약팔 비빕니다. 앉아 약팔이 하드 히트다 서중펀 들어갑니다. 네. 뭐 아, 시작하면서 네. 네. 너무 무서운데요. 약공격을 맞았는데 중공격을 때릴 수 있다. 네. 네, 반면에 페넥 선수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뭐 장군 권위장 아닌가. 네. 네. 볼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굉장히 높죠. 사실 국내에서 네. 가장 까다로운 장군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죠. 안 일어나죠. 어? 아, 오버더림이 목 잡고 레리어트 깔려요. 그렇죠. 스턴이에요. 야, 이거 마무리는 안 될 것 같은데 네. 데미지 상당합니다. 한 번 더 DDT 깔려요. 깔려요. 영원히 팔을 돌리고 있었죠. 네, 이거 장군도 한 방에 죽입니다. 네, 장군도 한 방에 죽일 수 있어요. 아, 이거 콤보 선택 약간 아쉽지 않나요? 하지만 약발 잡기. 네, 잡기로 마무리. 네. 장군 잡기가 길잖아요. 그렇죠, 많이 길죠. 네. 그래서 네. 또 약발 앉아 약발도 플러스이기 때문에. 자, 약번 약소는 좀 아쉬웠죠. 네. 아, 이것이 장군님의. 장손 장군님의 딜레이 캐치. 어? 아, 좋은데요 이거 에비레이저? 네. 여기서 안자강대공이 나왔었으면 됐을까 싶은데 대시 두 번으로 약손 하드히트는 좀 아쉽네요. 네. 어? 하드히트죠. 하드히트. 야, 콤보가 이상하게 다 들어가요. 다시 목잡고 레리어트 깔려요. 아, 알고 있으니까 이거 CA 쓸까봐. 어? 네. 서서강발 깔리죠. 이거 네. 저도 많이 맞아요. 저 무조건 갈리기 때문에 예 백대시 하려다가 맞으면 크러쉬 카운터 나고 저런 식으로 게임이 끝날 수 있습니다. 이득이 네 초까지만 자 엑스 자 뒤로 살짝 걸어서 잡히는 피했는데 네. 소강발 나왔어요. 이거 아프게 들어가죠. 네 EX 리프레스 오버더 리밋을 언제 키냐인데 네 못 키고 죽을 확률이 매우 높아졌거든요. 못 키고 죽을 확률 100% 켜면은 어떻게 좀 비빌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잡기 낚시에 걸렸죠. 사실은 저는 리버설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좀 해답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아무래도 알렉스 한 방에 세다 보니까 그러니까 엠비레인저 선수는 잠깐만요. 네 이거 이거 준비된 게 있나요? 트리거 원으로 가겠다. 엠비레이저 선수가 다른 캐릭 한 건지 잘 못 봤거든요. 원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리프레스를 탁탁 받고 네. 자 여기서 야, 레이지 시프트 심한의 꿈을 버리지 네. 못한 엠비레이저. 자. 이게 여러 가지로 나쁘진 않아요. 네. 그리고 상향이 된 트리거 원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애진간한 약기봉기도 심한에 치면은 이제 레리어트 들어갑니다. 네. 네. 아 되게 무서워요. 트리거 원이 이제 히트를 하기 때문에 이제 페넥 선수가 트리거 원 알렉스를 대상으로 네. 아 대시 어? 대시 커잡은 엠비레인저 뭐 전매 특거죠. 인사죠. 안녕하세요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네. 짧아요 약발. 아 비볐고요. 너무 무서운데요 공격이. 네. 아 크러쉬 카운터 또 이득 카운터 하나 앉아 중발. 여기서 드래곤볼 파이터즈 갑자기 네 베니싱 어택이 네 베니싱 어택이죠.
글쎄 ES로 왜 왔을까요? 그러니까요. 암호로 받을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자 이거 정태시거든요. 야 역으로 넘어가고 안 들어요. 납니다. 안 들어요. 이것이 장군님의 콤보. 저게 네. 아무리 예상을 하고 있어도 네. 이 한 번 정도는 네. 네. 완벽하게 다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앉아 강바. 아, 오! 오 미스. 아 이렇게 너무 강하게 하지 않았나요? 오죠 강손? 네. 자 헤러스 2타까지만 멀었다고 생각했는지 매직점프였는데 통하지 않았어요. 카운터 중선 앉아 강발이요? 네. 저게 왜 통하죠? 뒤로 걷다가면서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EX 지르고요. 아 이제 레지 시프트는 꽉 찼는데 트리거가 왔는데 또 먹히고 죽을 수 있어요. 아니 왜 스턴 직전? 네. 트리거 양양양 엑스 양 엑스 양 엑스 양 아니 왜요? 양 나올 줄 알았는데 또 그거 막았어요.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습니다. 페넥 네. 선수의 2-0 승리. 네. 아니 분명히 약 X 한 번 더 할 각 아니었나요? 아 영원히 하는 그림이었죠. 그러니까 약발이 플러스고 네. X도 플러스이기 때문에 뭐 플러스에서 플러스는 이번기 누르는데 뭐 잘못된 거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 중간에 중선 네. 트리거 같은 걸 좀 끼어들었으면은 좀 네. 양상이 바뀌었을 수 있는데 그래서 NB 레이저 선수도 이때쯤 끼어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고민 많이 한 다음에 EX 엘보를 끼어들었는데 아 막았어요 그것도 택도 없었죠. 네.